문경 씨가 이달 안에 우수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곳에 교육경비 보조금 등 모두 26억 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분야로는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 11억 3천만 원과 문경 씨 장학회 출연금 7억 원,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1억 5천만 원 등 모두 11개 사업입니다. 문경 씨는 이와 함께 올해 경북대와 영남대, 대구대에 이어 신규로 계명대 향토생활관에 2억 원을 출연해 문경 출신 대학생 20명의 입사 추천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